자꾸만 떠올라서 너만 보여서 아무것도 난 못해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한 걸음 더 가면 올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다시 또 없을 내 사람아 애타게 혼자 하는 말 널 사랑해 네가 없는 그자 이것을 다 정인 네가 손수 만든 것이냐? 예. 혹 맛이 없다 타박하시면 아니됩니다, 마마. 도망치자 하셨을 때 그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. 그때 도망쳤더라면 지금쯤 이리 살고 있었을까요? 어찌 그리 많이 보는 것이냐? 이렇게 뵈니 함정에서 뵀었을 때 모습 그대로인데 다시 만났을 때 어찌 마마를 알아뵙지 못했을까요? 나 또한 마찬가지다. 아무리 봐도 전상 여자인 것을 태평이라 깜빡 속지 않았더냐? 마마께서 다시 정이라 불러주셨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. 맛있구나. 아, 그렇습니까, 마마? 마마, 이제 저는 마마께서 아시던 정의가 아닙니다. 제가 하려는 일이 부디 마마께 누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. 먼저 가십시오, 마마. 저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. 끝까지 말은 하지 않을 참이냐? 말을 하지 않겠다면 나 또한 묻지 않을 것이다. 네가 남장을 하였던 것도 태평이라 이름을 감추었던 것도 지나고 보니 너에겐 다 이유가 있었다. 지금 어찌 힘들어하는지 내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또한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지 않겠느냐? 그리 믿고 지켜볼 것이다.